안녕하십니까. 지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되라와 되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가 계속 되와 되를 공부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라는 명령어를 뜻하는 거니까 빼봅시다. 되는 끝으로, 뭐죠? 마침표는 말이 끝날 때는 뭘로 쓴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렇죠. 되로 쓴다고 그랬죠. 왜? 두 발로, 마지막은 두 발로 서서, 안정적으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그냥 딱 봐도 근데 답이 뭐예요? 이거죠. 맞습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또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이번 동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자, 볼까요? 너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거죠. 여기서 되라는 플러스는 뭡니까? 되어라죠. 그렇죠? 너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성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명령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명령문, 간접 명령문이 있습니다. 제3자에게 공허하게 공허한 울림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책이나 신문에서 성실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됩니다. 이것도 됩니다. 간접 명령문으로 써있을 때는 됩니다. 너라는 구체적인 어떤 명시가 있거나 어떤 문맥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명령을 주는 그럴 때는 당연히 되라가 이게 맞는 것인데, 간접명령, 즉 이런 게 이제 책의 제목으로 쓰일 수가 있고, 신문의 어떤 제목이나 신문의 문장으로 쓰일 수 있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누굴 딱 지정해가지고, 딱 지칭해가지고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에게 명령을 하는, 그럴 때는 간접명령문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되라도 맞습니다. 비슷한 예문 한번 볼게요.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 눈이 내린다. 누구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나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에게 명령하는 거죠. 창밖을 보라라고 쓰죠. 그죠? 쓸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를 딱 지정해서 너한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린다고 해볼까요? 창밖을? 예를 들어, 엄마가 아들한테, 야, 지금 밖에 눈 오는지 안 오는지 창밖 좀 봐봐. 창밖을 봐라. 이렇게 말하겠죠. 이거는 직접. 이건 간접. 보통 간접명령문은 어디에 씁니까? 그렇죠. 책이나 신문의 어떤 제목, 문장에 씁니다. 그래서, 니체가 쓴 책, 있지 않습니까? 니체가 쓴 책.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쓰죠. 간접. 명령문이 되겠네요. 창밖 나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창밖? 창밖 띄어쓰기 어떻게 되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창밖 띄어쓰기 어떻게 쓰죠? 창밖은 한 단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붙여 써야 됩니다. 요거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쉽게 외우는 방법 알아볼게요. 오늘은 간접 명령문과 직접 명령문 알아보았습니다.